먼저 이렇게 바쁘신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레빈 여러분께 양갈비 지나요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오늘 계신 사회를 맡은 신랑의 지인 딜 상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예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신랑 신부가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주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가족, 친지 그리고 모든 예빈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증인이자 진정한 주례 선생님으로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이에 오늘 큰 축복의 박수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윤철군과 신부 김은영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시고 축복의 촛불에 정화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예식의 두 주인공이죠. 신랑과 신부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편을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신랑님도 너무 잘생겼고 또 누구라고 듬직합니다. 그 못지않게 신부님은 더 아름다우시고요. 네, 제가 좀 멀리서나마 느낄 수 있는데 신랑 신부님이 나이 나이만큼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정말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네, 다음은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이 참석해 주신 예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을 향해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랑님, 신랑님 아닙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누구보다도 잘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질까봐 관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사람의 행찬 첫 걸음이 행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사랑의 치료한 것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벗삼아 신랑 신부는 정말 아껴주고 보다듬어주면서 잘 사시길 사회자가 모두를 대신하여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의 힘찬 첫 걸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